12번이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 양의 반과 이동 가격이를 세타라고 한다. 그럼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요. 1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위의 점 마이너스 2,5니까 하나 둘 여기가 마이너스 2,5쯤 되나봐.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접선을 그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세타야. 그럼 좀 더 접선을 이렇게 그어야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뭐야 미안해 헛소리했어요. 접선 방정식이고 여기가 세타라는 소리죠.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시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결국 뭘 구하라는 소리야? 기울기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네. 탄젠트 세타는 그냥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x를 구하고 그럼 얘는 2x죠. 여기다가 이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4다. 얘가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가 돼. 어? 그럼 세타가 되면 얘를 수직으로 어떤 이렇게 보면 이게 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서 탄젠트 세타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얘는 기울기 a가 보통되는 거죠. 이게 이쪽으로 그려졌다 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항상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